네, SG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허즈비TV의 고품격 악기벌이 디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오죠. 네, SG 시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우리 뭐 SG가 사실 워낙에 이제 그 다른 이제 레스폴 스탠다드나 아니면 클래식이나 뭐 트레디셔널이나 이런 기타들과는 항상 조금 독립적인 스탠스를 이제 취하다 보니까 그 해에 레스폴이 망해도 SG까지 덩달아 망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드물었는데 작년 이제 우리가 조금 당황을 했던 게 2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 SG라는 게 어쨌든 감정적으로 채워주고 있던 그 빈칸이 좀 무너진 느낌을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198만 원으로 다시 한번 권속가가 떨어지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 거의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 권속가가 떨어지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SG 200만 원 시대가 한 해를 끝으로 다시 막을 내렸다. 다시 저물었다. 물론 내년에는 이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자면은 다시 200만 원을 넘어갈 확률이 크긴 크지만 19년도에 다시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좀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왜 10%씩 올라? 그렇죠. 네. 계속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뭐 이번에 그 CEO가 바뀐 게 확실히 이런 가격 정책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CEO가 바뀐 다음에 우리가 하나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점이 바로 저 케이스죠. 케이스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확실히 옷브랜드를 이제 하셨던 그런 아니라. 경영자라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센스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는 솔직히 네. 뭐 평범한데 네. 뒤가 마음에 들어요. 아 뒤가 이게 이렇게 하나예요. 이거 하나이라는 거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청바지와 잘 어울리는 네 그렇습니다. 청바지 에디션 네. 그리고 이게 가죽 질도 굉장히 좋고요. 이 안쪽에 안감도 그냥 이게 그 소프트 우리 보면 하드쉘 케이스 있잖아요. 네. 하드쉘 케이스와 어떻게 보면은 그 소프트 케이스의 중간 정도인데 그 강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완성도가 있고 그리고 무게도 네, 가볍고요. 그렇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기타가 2.97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2.97에다가 이걸 이제 같이 얹으면 2.68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2.9랑 같이 놨을 때 한 4. 몇 킬로? 네, 2.5 킬로. 한 2.6이니까 한 5.6 뭐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2.몇 킬로니까 무겁네 하시는 분들은 모노 케이스가 3.5kg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네. 자, 이거를 이렇게 싹 줄인 다음에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보시죠. 오! 딱 이렇게 잘 어울릴 이런 느낌 남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다. 굉장히 편안하죠. 그리고 이게 이쪽에다 딱 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 엉덩이 이렇게 딱 닿으면서 밸런스가 가운데, 딱 맞는 느낌이에요. 가운데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양쪽으로 매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어깨 그렇죠. 두 개 끼는 게. 겨울에 후드 티 입으면 네.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게 후드가 잘 밀어요.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뒤통수 자꾸 때리고요. 네. 아, 그게 같습니다. 네 이렇게 SG의 케이스를 또 인상적인 케이스를 같이 보셨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SG 스탠다드 권속가 198만원, 할인가 178만 2천원, Made in USA, 전장 100cm, 무게 2.97kg, 32+2mm, 12플랫 뒤뚤레 75mm. 아이고 이거 SG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입니다. 헤드는 그로버 로토매틱 키드니 버튼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테크토이드 너트 43.0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공유 12인치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24.75인치, 깁슨 스탠다드 629mm입니다. 프렛은 미디엄 22프렛, 그리고 픽업은 넥 픽업, 브릿지 픽업 각각 490R490T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네, SG의 전통적인 사운드를 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볼륨 2톤 3웨이 토글 스위치, 알루미늄 내쉬빌 튜너매틱 브릿지,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뭐 사실 저희가 메인으로 SG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한 3년 정도를 이제 사용을 했었고 충분히 그런 사운드의 매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SG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해에 그런 레스폴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락 편곡에 있어서 그 시원한 어떤 개인 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항상 좀 실현을 해줘야 하는 좀 그런 그 해의 대표적 디스토션 기타죠. 맞아요. 그 해 맞습니다. 그 해 대표적인 슈퍼 게인. 네, 그래서 네 SG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노래는 어떤 느낌으로 사운드가 전개가 됐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더 클린톤이고요.
마샬이고요. 마샬 클린턴. 에릭 클랩턴이 자랑하는 우먼 톤을 만들고 있어. 톤을 줄이고 좋다. 네. 아, 이거 진짜 연락이 잘 되네.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연락이 잘 되는 게다. 밴드의 레드락이고요. 노래를 치고 그게 약간 좀 무의식 중에 예, 무의식 중에 그게 네, 나와요. 손이 글로 가는 게 좀 있죠. 이게 네. 뭐 마샬로 바꿔봤자 뭐 못 치고 시원합니다. 적당해요. 이게 굉장히 클래시컬한 시원한 게인이죠. 네. 슈퍼스타일과는 또 다른 네. 괴에 그냥 그 알이 굵은 그런 느낌의 네. 좀 빈티지한 느낌의 하이게인 중에서는 가장 네. 대표적인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SG를 잡으면 ACDC 노래를 치고 싶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딱 그 감성이 딱 있습니다. 그 감성. 네, 올해 SG는 뭐 게인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한데 약간 사운드가 좀 부드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아, 조금... 그래서 톤을 좀 올려줘. 네네, 그래서 톤을 아까 좀 올렸어요. 약간 날선 사운드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덜하고, 약간 좀 푸근한 느낌의 사운드가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네. 게인 양 자체는 뭐 비슷하기는 한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예전에 그런 좀 독한 게인을 원하신다면은 하이나 톤을 살짝 들어 올리시는 걸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풍성하고 뭔가 좀 리치한 그런 사운드를 내준다라는 장점은 있겠네요. SG는 박인우죠. 예. 예, 제가 한동안 오래 쓰다가 예. 사실 제가 그걸 쓸 때 제일 활용도가 높았던 게 이제 락 편곡 할 때 네, 어떤 일반적인 가요에 뭐 이제 네, 백킹 이제 양쪽으로 깐다든가 락으로 편곡을 해서 뭐 다른 시상식이나 이런 무대에 올린다거나 이럴 땐 정말 요긴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항상 클린턴 가요톤에서 이제 아르페지오가 보컬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그런 예쁜 느낌의 하프톤의 클린턴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편곡을 안 하다가 되나? 안 돼요. 진짜? 안 돼 안 돼. 볼륨 줄이고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되게 두껍구나. 네, 엄청 두텁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요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SG로. 되게 밴드 성향의 그런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묻혀야 되는 특히 OST 발라드 이런 데는 거의 뭐 쥐약이라고 볼 수가 이게 있죠. 볼륨을 낮췄는데도 볼륨 낮추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네. 무서운 게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레코딩 기타, 세션 기타가 괜히 그 빈칸을 채워주는 게 아니죠. 그런 하프톤에서 나오는 그 감성이 없는데 대신에 직선적인 그 굵은 포인트를 채워주는 게 훨씬 강했기 때문에 SG에서는 그 부분을 만족했고 이 부분은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갈아타게 된 거죠. 그냥 가요를 만들면 ACDC 노래가 되는군요. 네. 무서워 죽겠어. 그렇죠. 약간 무섭죠. 네. 그래서 간 게 이제 탐앤더슨이었는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극과 극의 선택을 했죠. 지난 시간에 작년에 저희가 2018 SG에서 선생님이 SG 말고 SG 사세요. SG 맞아요. 저는 개인 적응력 플러스 빈티지 감성 이렇게 드렸었는데 선생님 9.0 저 8.5 해서 높은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반주 해보고 또 점수 드려볼게요. 네.
아우 시원해. 아우 신나는 연주 잘 들어왔습니다. 이런 빈티지한 하이게인. 그렇죠. 이게 뭐 완전 이런 피아노 부기우기 약간 이런 반주에 딱 묻혀갖고 이제 나왔을 때 아 신나게 그냥 쭉쭉 나오네요. 자, 가요 반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네, 이렇게 2019 SG 스탠다드 사운드 쭉 들어가 봤습니다. 바로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주평은요, 2361화의 에피폰 레스폴 스탠다드 플러스타 프로 모델이었죠. 에피폰 상병 에디션 이렇게 드렸고요. 일 잘하는 기타 이렇게 드렸습니다. 역시 일하면 상병이죠. 상병이죠? 네, 상병 일 제일 잘하죠. 나이아가라 목포님. 네. 나이아가라 목포. 작년에 깁슨 스탠다드 나온 색깔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 때문에 군침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색깔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드리고 싶네요. 한줄평 애상병님 신형 전투복 입고 휴가 가시지 말입니다. 아, 애상병의 그렇죠. 화려한 휴가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마귀근육이님 전부 다 색깔에 대한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에피폰 레스폴 안 그래도 가성비 높고 인지도도 높은데 무려 14가지 색상까지 준비를 했네요. 정말 누구든 지나쳐봐라 안 사고는 못 베길 테니 라는 제조사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상품이군요. 한줄평 답은 정해져 있고 넌 색깔만 고르면 돼 이렇게 그렇죠. 주셨습니다. 네, 마귀근육이님과 그리고 나이아가라 목포님 두 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닉네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까? 나이아가라 목포. 네.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클래식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SG가 뭐의 약자일까요? 섹시 기타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클래식한하네요. 네. 네 저는 SG 뭐 올해의 좀 특징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그런 풍성한 느낌이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대를 더 높이지 않고 적당히 정리를 한 게 이번에 2019 SG에서 가장 잘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케이스 점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네. 가격다운 하이다운. 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이다운이 뭐 안 좋은 느낌의 하이다운이 아니라 네. 약간의 그냥 기조 변화라고 보시면 부드럽게요. 네. 부드럽게. 너무 극단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악스러웠죠, 네. 저번에. 만약에 클린톤으로 블루스를 한다고 그러면 못하죠. 네. 아유, 이렇게 세. 때리는 그런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뭐 올해의 SG는 역시 합격성을 갖는 기존에 했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8만 2천원이요. 자 점수 몇 대 몇? 8.0, 9.0. 네, 사실 9.0, 저 8.0 나왔습니다. 그 순해진 거에 대한 좀 감점 요소가 있었나요? 네, 저는 뭐 어쨌든 SG 하면 이렇게 좀 기대하는 좀 우악스러운 사운드가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 개인의 취향에 대한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악스럽진 않아요. 네. 지금 많이 안 우악스러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좀 우악스럽다기보다 우아한 느낌이 네, 좀 나거든요. 네. 또 SG 우악스러운 맛에 치는 것도 있는데 좀 있기 예. 때문에 뭐 거기서 점수가 이렇게 좀 갈렸습니다. 2019 SG 스탠다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또 나머지 모델들 2019 SG 이외에 또 깁슨 모델들 남은 것들 또 다음번에 한번 쫙 정리해서 네. 다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